의 전과는 법무부가 과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다소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곳 서초동에도 한번 우리 법무부가 관련이 하나 있어서 직접 나와서 때로는 국민께 드릴 말씀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통해서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이곳에 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이 의정관 이름으로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. 이름 그대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런 길을 함께 찾는데 서로 수기를 해보자 라는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의정관으로 이름을 붙였으니까요.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이 법무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또 국정 과제로 권력 기관의 개혁과 분권 또 민주적 통제 이런 것들이 실효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려면 또 현장과 현장에서의 어떤 애로와 문제점이 있겠는지 미리 그런 점을 예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앞으로 시행령과 불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저의 소통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또 아무리 모범 답안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국민께서 이해해 주시지 못한다면 제대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국민께서 어떤 제도의 취지 또 그 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개혁이 국민 중심의 개혁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또 이 공간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많이 관심 주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둘, 셋.